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산나 TV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3월이 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 준비한 특집은 여러분들께 맞는 테라스 찾아드리기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번 올렸던 영상들 한 번에 쭉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테라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시죠. 네, 간단하게 구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서울 출퇴근 용이하신 지역이고요. 신발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 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네 하고 거실도 또 보시면은 쭉 가면은 여기도 테라스가 있네. 이렇게 안쪽도 있나요? 깊숙하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복층은 끝까지 보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3부 사각대형식 그물 냉장고 자리 그다음에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가 그냥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올라갔다 올게요.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보여드리면 되니까. 지금 층고가 높아요. 보시면 네.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층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테라스가 이거 엄청 넓죠? 이렇게 넓게 앞에 뻥 뚫려 있고 이런 테라스가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매우 길게 화이트 톤으로 매우 밝은 느낌으로 잘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 겸 다이닝룸이 별도로 있는 네, 그런 전원주택과 같은 초대형 평수의 세대고요.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복도를 지나면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복도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복도에는 방들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창이 크게 나 있는 침실로 활용하시면 좋은 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부부 침실로 활용하시기 좋은 방입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방입니다. 3번 방도 채광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 개인 작업실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수전과 세면대 양변기
전부 다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 선반, 젠스타의 선반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겸 다이닝 룸입니다. 다이닝 룸, 주방 겸 다이닝 룸은 거실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입니다. 네, 집 구조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방 한 개랑 다이닝 룸 되어 있고요. 다이닝 룸 먼저 볼게요. 굉장히 넓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이렇게 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3층짜리 복층 테라스 빌라고요. 네, 방은 총 3개의 복층 공간이 있고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거실처럼 활용하시면 되고 욕실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는 베란다가 있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방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파우더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거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여기 자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3층으로 가게 되면은 복층 테라스, 3층 복층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는 여기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내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거실과 포룸,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대형 테라스가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연결형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길죠. 네,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헤링보 스타일 가마루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형 주방이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드는 구조고요. 주방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주방 등 식탁 등 눈에 띄고요. 이렇게 포인트 조명까지 또 들어가 있고 선반이 또 위에 있네요. 이런 데는 약간 디스플레이 예쁜 소품들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연결형 식탁으로 굉장히 대형 식탁이 들어가 있어서 4인에서 5인 최대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도 좋고 주방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도 굉장히 예쁘고 크게 되어 있네요. 크고 아름답다. 네, 마찬가지로 헤링보 스타일 강마루로 방까지 모두 다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붙박이식으로 화장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잠깐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는 미닫이식 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환기창 확인하실 수 있고 골드 프레임으로 된 해바라기 수전하고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양변기 있는 변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옆방을 보도록 할게요. 아, 메인 욕실 먼저 볼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동일하게 화이트 앤 골드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고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방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은 방이고, 간접 조명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고,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헤링본 스타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 볼게요.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이제 두 번째 방보다 조금 작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 네, 강마루까지 모두 다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은 베란다랑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틸리티 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 수가 많으시다, 자녀분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될 만큼 사이즈가 잘 나온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를 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테라스 궁금하셨죠? 아닌가요? 인트로에서 보셨나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5층 중에 4층인데 네, 앞에가 뻥 뚫려서 하늘까지도 너무 잘 보이고, 오늘 또 청량한 하늘이네요. 네, 그리고 테라스가 이렇게 다른 세대까지 지금은 뚫려 있어서 뻥 뚫려 있는데 그래도 보기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테라스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여기 있는 일단 타일까지 바닥에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요 세대가 쓸 수 있는 테라스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우리 집은 다 보았고요. 오늘 보신 현장은 4룸인데요. 여기가 이제 3룸도 있습니다. 네, 4룸과 3룸. 4룸은 지금 3억대까지 나와 있고요. 3룸은 심지어 2억대 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이런 예쁜 인테리어와 넓은 집, 다양한 드레스룸과 옵션까지 있는 집, 이 집이 궁금하시다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집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입주 지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전반적인 구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연결형으로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테라스가 길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앞에도 뻥 뚫려 있고요. 여기 여월동으로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지하철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 겸 세탁실이 있네요.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집 내부 전반적인 구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 2층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는 주방 모습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입니다. 주방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안쪽부터 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안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네, 이제 집 외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1층에도 상가가 있고 지상 3층까지도 상가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1층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도 이렇게 주차 걱정 없이 지금 하실 수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차장은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있어요. 네, 여러분, 각지에 있는 예쁜 테라스 빌라나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테라스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